깔끔하게 마무리. 아, 저까지 이끈이 이렇게 7세스만 사는 가재로 완성이 됐어요. 진짜 같아요. 얼쩍 깨끗한 계곡에서 잡았던 가재가 맞네요. 갑각류 꽂힌 새우도 있고 화사하게 피어난 형형색색 튤립에 고고한 날갯짓하며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한가지 실력이 수준급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두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곤충 도감을 보고 본인이 직접 터득하셨다는 점입니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굳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에요. 이곳은 다시 변장섭 씨의 빵집. 빵집 사장님답게 본업에 충실하다가도 유혹에 빠져들기는 건 역시나 빵 언제 드실 거예요? 빵 언제 드실 거예요? 주세요. 죄송하지만 요 끈은 저한테 줄 수 없어요. 아 정말요?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풀러야 되니까. 한번 쓰고 버려지는 끈이 아까워 손님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기도 한다는데 주인공의 끈 사랑 정말 끈끈하네요. 아, 이 한금이 생겼는데 그럼 좋아지. 주인공에겐 황금보다 귀하다는 식빵끈. 그의 식빵끈 사랑은 집에서도 이어집니다. 여기가 제가 만든 황금 끈 작품들입니다. 보십시오. 가게만 있는 게 아쉽네요. 거실에 나란히 진열된 작품들. 전시하셨는데 20년 화려한 금빛의 모양도 제각각의 작품들이 여기저기 모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식빵끈 공예. 그 시작은 쉽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활용하는데요. 먼저 끈과 끈을 연결하고 두 끈을 꼬아요. 뼈대가 되는 기본 골격을 만들어줍니다. 기본 뼈대 사이사이를 끈으로 감싸고 꼬아주는데요. 돌리고 돌리고 꼬고 또 꼬고 뼈대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끈으로 채워 연결합니다. 설계도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진짜 같은 비행기 완성! 부인 폭격기인데 요즘 현대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죠? 아, 이게 제가 봉직꾼으로 제일 먼저 만든 작품인데요. 제일 처음 모양이 그런 대로 나왔다고 손님들이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즘은 딴 데 주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첫 작품입니다. 의미가 있죠. 영화 베린더의 명장면인 전차 경주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가 하면 능수능란하게 말을 다루는 서부의 카우보이까지 퍼펙트! 그런데 이렇게 식빵끈으로 별별 작품을 만드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꿈을 다 발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비행사도 될 수도 있고 또 항공모함 또 함장도 될 수도 있고 제가 하여튼 눈이 보이는 동안은 할 것 같아요. 별난치미 맛술전의 백미 생생정보통의 공통 미션은? 이거 기대돼요. 그렇죠. 오늘의 미션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생생정보통을 끈으로 표현하시오. 공통 미션을 받아든 마수들의 바쁜 손놀림.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도경으로 해서 얼굴을 만드는 어려워요. 문태규 씨의 작품은? 사방에 거미줄을 쳐서 벌레를 잡는 것처럼 생생한 정보를 잡는 생생정보통 범위를 표현했습니다. 생생한 정보 다 잡아버리겠어. 변장섭 씨의 작품은요? 동물의 왕 사자처럼 정보 프로그램의 왕 생생정보통 사자를 만들어봤어요. 감동이에요. 영면스럽죠? 끈으로 별난 취미를 즐기는 두 주인공. 끈끈했던 오늘의 미션 대성공! 고맙습니다. 빅마마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이경수입니다. 남편이 제가 한 음식을 먹고 맛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하네요. 네, 소질이 없는 건지 꼭 맛있다는 말 들어보고 싶어요. 빅마마 선생님 도와주세요. 보통 남편분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생생정보통에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결혼 6